네, 안녕하십니까. 상식의 배우입니다. 센서스입니다. 오늘은 좀 짧습니다. 아니, 엄청 짧습니다. 예. 신호등, 녹색불,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보게 되는 신호죠. 아줌마야, 다친다, 미쳤다. 자, 아무튼.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이 깜빡이기 시작하고 몇 초 뒤에 빨간불로 바뀝니다. 그런데 이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? 정말 쉽습니다. 녹색불의 시간은 횡단보도의 길이를 사람이 걷는 속도로 나눈 값에다가 여유시간 4에서 7초를 더한 것입니다.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 사람이 걷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인의 평균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. 성인이 1시간에 4.5km를 걷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치로 환산해보자면 3600초에 4500m를 걷게 됩니다. 약 초속 1m 정도를 걷는다고 보면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도로를 한번 볼까요? 3m 보폭의 6차선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약 18m였죠? 네, 아까 횡단보도의 길이를 사람이 걷는 속도로 나눈 값에다가 여유시간 4에서 7초를 더했다고 하니까 18m를 다 걸어야 하는 18초에서 4에서 7초가 더해진다는 뜻이겠죠. 그러면 결론적으로 22초에서 25초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. 근데 이게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지 절대적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건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이라면 녹색불의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죠.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. 시공사와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초록불 시간을 정한다고 합니다. 어때요? 정말 쉽죠?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요. 이상 상식이 배그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.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,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